동물의 숲 다시 왔어요. 방송 너무 동물의 숲 너무 재밌어서 방송 끄고 좀 했거든요. 방송 끄고 있었던 일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 그냥 조금 노가다만 좀 했어요. 노가다 하고 진행된 건 없어요. 진행된 거, 아, 하나 있다. 부엉이한테 15개의 동물 기증해서 부엉이가 이제 박물관 만들겠대요. 참 쉽다. 내가 동물만 주워 줬을 뿐인데 벌써 박물관 만들 수도 있고. 편해졌어, 이 자식. 그리고 집 만들어졌어요. 너무 이쁘죠? 아, 이쁘다. 소개할게요. 이 옆에 있는 이 식물은 그 낚시하다 깡통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걸로 재활용했어요. 아, 이 재활용해서 물건 만드는 게 너무 포근해. 그리고 이제 이걸, 이 기능이 있죠? 이걸로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어. 대박 좋아. 되게 편리하게 물건 만들고 하고 할수 있어요. 제 친구예요. 진해군이랑 소라게 양이야. 성별은 모르겠는데. 지네랑 소라게를 키우고 있어요. 너무 귀엽더라고. 어, 안녕? 얘, 얘가 존인데, 존이가 해변가에 다섯 개의 전자부품을 주워와달래요. 당신 아까 그분 깨워줘서 고맙습니다. 갑자기 잠이 쏟아지길래 그 길로 꿈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통신장치 부품을 찾아달라는데, 해변가에 묻혀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 모래속에 숨은 조개. 아, 힌트가 이렇게 있었네. 와, 이건 몰랐다. 모래속에 숨은 조개. 어, 이거다. 지금 뾱 나왔죠. 뾰루루 이거 전자기계. 와, 나 아까 이거 하다가, 아니, 아무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찾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주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아, 지금 바꿀 게 없다. 그리고 반드시 필수품 중 하나가 너굴 마일리지 5,000, 3,000 모아서 이 퀵슬롯, 이 퀵슬롯 만들 수 있어요. 등록, 물건 등록할 수 있어. 그리고 인벤토리 한줄더 늘리기.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인벤토리 늘리기가 진짜 필요해요. 어, 왜 이렇게 키가. 이거 벌레예요, 이거. 잡으면 돼. 여기 또뾰 나왔죠? 이게 바지락 아니면 전자기계예요. 아까 바지락도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무 밑둥을 좀 자르면 이렇게 벌레 나와요. 바퀴벌레 같이 생겼는데 하늘쏘 얘네들이 나와. 아, 그리고 얘네 앉아 있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렇게 일어났어. 아유, 미안해. 안녕, 땡글땡글. 지굴 지었다면 축하해. 그리고 동숲 전작처럼 친구들이 방문하겠죠? 이게 꽃 심은 거예요, 꽃. 근데 이거는 제가 인벤토리 부족한데 기증할 동물들이에요. 여기 박물관 터가 올 거예요. 박물관 터. 그리고 좀 진행하니까 어디서 우편을 줬어요. 외부 반입, 아니, 외부 과일이 우편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저 장화는 그냥 쓰레기고. 드디어 5개를 모았어요. 전자부품. 얘한테 한번 줘볼까? 어떻게 이걸 수리하나? 어, 둘이 지나간다. 귀요미! 별에 쏘인 거냐? 어, 아까 별에 쏘였어. 약이나 줘, 이 나쁜 놈들아. 찾으셨습니까? 없던데. 5개 정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기계 잘 아는 남자였어. 찾으셨습니까? 뉴! 뉴. 오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닌 통신장치 부품입니다. 뭐, 몸에 낀 거야? Thank you so much. 이제 장치를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나올까? 총 꺼낸 줄 알았어.
조니 보냄. 성이 보냄인가 보네. 보냄이. 아빠는 지안이 보냄이고. 제 생명의 은인인 당신에게 담례를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담례를 보낸대요. 야, 지금 우편으로 편지 주나 보다. 끝이야? 어디 보자. 답장이 안 오네. 괜찮아, 괜찮아. 제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얼싸한 거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읽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 일집당했다고요? 아, 나 이런 소소한 게 너무 귀여워. 어디 보자. 답장이 안 오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아까 말을 못했는데, 너굴 마일리지로 강화 부품, 강화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 처음에는 엉성이 제품이잖아요. 엉덩이 낚싯대, 엉덩이 도끼, 엉덩이 삽, 엉덩이 잠자리채. 근데 너굴 마일리지에서 5,000원인가 3,000원짜리 뭐 어떤 도구 모음을 사면 잘안 부러지는 건지 나중에 영원히 안 부러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멀쩡한 잠자리채, 멀쩡한 삽, 멀쩡한 도끼, 멀쩡한 낚싯대가 나와요. 이게 무한인지 모르겠네. 지금 돌도끼가 꿍꿍 꿍 이렇게 목재도 지금 되게 많이 모아야 돼요. 왜냐면 콩돌이 밤돌이한테 물어보니까 가게를 만들려고 한대. 근데 가게 만들려면 목재가 그 목재 세 종류 있잖아요. 그냥 목재, 단단 목재, 부들 목재. 이게 30개씩 필요하대. 그리고 철광석도 30개가 필요하대요. 어? 선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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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이거 은근 어려운 거 알아요? 아, 왜 없어? 등록 안 해놨네. 이거 은근 어려워요. 거리 계산이 되게 어려워. 아, 그리고 이제 얘. 부엉이한테, 부엉이 퀘스트하면 이걸 줘요. 장대.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저 위칸은 아직 못 가요. 이게 3단 분리가 돼 있나 봐, 이 장소가. 처음에만 활동할 수 있는 아래 부분이랑 두 번째 날부터 이 장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랑 오케이. 나중엔 저세 번째인가 봐. 뭐 났나 볼까? 띠용. 치마 한복. 한복 나왔다. 근데 치마인데 입어야 되나? 여기서 난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복이지만 입어야 돼. 하지만 치마인데 입어야 될까? 아, 뭐, 야, 너무 여장 캐릭터 같잖아. 근데 이쁘다. 치마 한복이래.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조금, 그, 유니섹스스럽지만, 이쁘다. 그래도 이쁘면 됐지. 어, 이러니까 그, 빠따 들고 있는 그, 한국 무대, 무, 한국 무술 같아. 창술. 아까 제가 말하다 말았죠. 상점을 만들려면 목재 30개씩이랑 철광석 30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철광석은 벌기가 진짜 어려워요. 돌이 한정돼 있고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철광석 30개가 제일 문제네. 이거 언제 버릴지? 한번 해볼까? 도전! 참고로 돌캘때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뒤로 그 딜레이 생기잖아요. 넉백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파누고 하면 안전해. 하나도 안 나오죠? 벌레 나왔네, 벌레. 이것도 돌인데? 이건 안 되네. 저섬 밖에 보면 또 다른 섬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는 그 수많은 섬들로 교류할 수 있다는 암시일지도 몰라. 나한테 물 쐈어, 얘? 이러면 바지락이 나옵니다. 뭐, 키조개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벌이다. 야, 꿀벌! 야, 꿀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야, 꿀벌! 왜 날고 있는 거야? 뇨! 뇨! 여호! 꿀벌, 꿀벌.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2일차 때, 부엉이한테 동물 15마리를 기부하면
이제 내일부터 박물관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기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앞에 쌓아두고 내일 다 모조리 기부해버리면 게임이 좀 진행되겠죠? 첫날은 어떻게 해도 둘째 날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1억을 벌어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 게임 그 설정을 그렇게 한것 같아요. 첫날엔 아무리 해도 둘째 날 진행 안 되게. 아, 이것도 내가 다한 거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오늘 철광석을 못 벌었어. 그동안 번건다뭐 만들어 버렸어. 이렇게 쓰일 줄 모르고. 여봐, 쥐며느리밖에 안 나와요. 아, 그리고 되게 꿀팁 있어요. 나무 흔들잖아요. 한번 흔드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면 나뭇가지 떨어져요. 한 8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야. 얘는 아니야. 이거 한번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져요. 한 15번까지 흔들어도 계속 떨어져요. 알아? 버그였나, 혹시? 뭐야? 아닌데, 저 이걸로 나뭇가지 100개 모았어요. 지금 창고에 있지만. 자, 보세요. 안 나오죠? 이제 나온다? 그죠? 계속 나온다? 뭐지? 그쵸. 이렇게 계속 흔들어도 계속 나올 때 있어. 그래서 나뭇가지 수급은 딱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구하기 쉬우니까. 또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과일 얻었죠. 이걸로. 이거 많이 심자. 이거 돈이 너무 필요해. 삽으로 묻어야지, 참. 심어.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해요. 돈 수급이 완전히 막힐 때가 있어. 과일이 안 열리고 더 이상 잡을 것도 없고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수급이 아예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이거는 그냥 마일리지 달성용으로 하고. 발음 소리 들린다. 역시 제 동습 짬은 완벽해요. 연년을 했는데 내가 이걸 모동습, 티동습, 놀동습을. 포기할래. 아, 아니, 선물을 포기하면 안 되지. 호랑나비. 아니야. 여기 박지 말고. 넌 자유야. 다음엔 잡히지 마. 선물부터 까보죠. 뭐 나올지 제일 궁금해. 아가일 스웨터. 아, 내가 한복 위아래 하나를 입어서 지금 바지까지 벗겨졌구나. 그러면 나 지금 그거네? 한복만 입은 상태네, 몸은. 대박. 안녕. 안녕. 오! 대출 98,000. 전체 소비하자. 전체 소비해서 집도 늘려. 대박. 하루에 한 번씩 집 늘리네요. 초코보의 능력은 엄청나. 이제 집 증축해시켜줘. 마일리지 좀 잡고. 와, 천 대박 많이 줬다. 1,000포인트. 아, 증축시켜줘. 당연하죠. 그러려고 대출금 갚았죠, 내가? 20, 야, 10배 올랐어. 아까는 9만 원이었는데. 아, 2배 올랐네. 오케이, 집 늘렸어요. 착실하게 올리고 있어. 근데 걱정이네요. 철광석을 버는 게 불가능해, 지금. 내가 뭘 못하고 있나? 왜 철광석이 안 걸리지? 아, 집 이쁘다, 근데 진짜. 벌레 많다. 어? 아, 쓰레기라 파리를 모았어. 파리도 모으자. 왜냐면 파리도 이거 박물관 기부해야 돼요. 모처럼의 파리인데, 파리 저거 희귀한데.
그래서 금광석도 얻었어요. 금광석 돌 깨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금광석이 나왔어. 아, 파티 가렌트 저거구나. 아, 저거는 이거는 왜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네. 그리고 집의 좋은 점은 집이 이만큼 중축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할수 있어요. 창고에 수납하기. 그럼 이게 창고로 가요. 창고. 철광석 6개 있네. 30개 모아야 되는데. 이제 못 버는데, 무엇보다. 이러면 집에 이렇게 창고 화석이랑 제가 그동안 벌었던 나뭇가지들 90개 있구나.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짱짱. 아, 진짜 이 게임이 정체성이 확실해요. 슬로우 게임이라고 이제 막혀. 이제 난 오늘 하루 동안 돈 버는 거 외에 아무것도 못해요. 딱히 살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고 그냥 다 똑같으니까 당분간 한 3, 4일간은 그냥 돈 벌기밖에 할게 없어. 돈 벌고 너구리한테 말해서 뭐집 증축받고 이런 거밖에 없어. 장화 두개 됐다. 그럼 DIY 하나 해볼까요? 아, 근데 아까운데. 쓰레기 있어야 파리 만드는데. 이거 되게 귀여운 거 만들었어요. 이것 봐요. 타이어 낚시로 주시면 타이어 장난감 생겨. 그럼 이렇게 의자야. 그래서 제 나무 장난감들. 아, 귀엽다, 귀여워. 빨리 돌에서 뭔가를 좀 얻어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물고기 떡밥. 이게 언제 생겼어? 바지락으로. 낚시할 때좀잘 물게 하는 건가? 울창한 습벽. 와, 대박 이쁘다. 잡초 모아서 이거 만들러 오죠. 벌써 벽지 만드네. 장화. 재활용 장화. 오, 이뻐. 아, 이거는 그냥 이미지구나, 참. 실제로 신어보죠. 재활용. 쓰레기 장화. 슬리브니 훨씬 낫지? 왜 이걸 신어? 미쳤다고. 재활용된 건 좋은데 안 이쁘다, 야. 아, 40원. 야, 너무 안 된다. 과일 하나보다 못해. 재활용 장화가. 빨리 철광석 만들어서 철광석 모아서 테크 올리고 싶은데. 어쩌면 이게 동물의 숲 제작진의 의도 아닐까요? 쪼꼬뽀야, 성장도 좋지만 천천히 하렴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철광석은 못 얻어. 철광석은 이제 못 얻을 거예요. 왜냐면 돌이 리스폰이 하루마다 되는데 내가 다 찾는데 오늘 돌은 철광석을 뱉지 않았어요, 저에게. 다섯 개만 더 모으면 돼. 하나, 둘, 셋. 안 보여. 넷, 다섯. 좋아. 그리고 벽지 하나 만들자, 이쁜 거. 저기 보면 나무가 대각선으로 한 칸만 있는데 잘 자라네요, 둘 다. 전작 동물의 숲은 나란히 두면 시들었거든요, 무조건. 만든다, 울창한 숲벽. 얼마 입을까? 야호! 빨리 집에 꾸며보자. 이쁜 거. 아, 집 너무 이쁘다, 진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내부는 물론 다방 있어야겠지만. 침실, 거실, 안방, 화장실, 게임방 다 있어야 되지만. 디자인이 너무 이뻐. 이흰 민무늬 벽지도 좀 이쁘긴 한데, 사실.
하얀 심플 벽지도 은근히 이뻐. 와. 와, 집 산다, 집 사러. 금광석. 오렌지. 솔직히 이건 필요 없다. 하지만 수납만 해놓자. 오렌지. 아, 이건 먹을까? 이따가 돌 캐볼까요? 오렌지 과일 먹고서 돌에 도끼질하면 돌이 깨질 거예요. 그럼 뭐 주겠죠? 여기 하나 있었는데. 얼떨결에 힐링. 안녕, 염소. 쌈박질이라도 했니? 벌에 물렸어. 얘 바지 안 입어. 바지 안 입는 소야. 쟤를 좀더 이용할 수 없을까? 농사에 이용할 수는 없을까? 소잖아. 쟁이질 정도는 할수 있는 소 아닐까? 과일 오렌지 먹죠. 뱉어버렸네. 퇴! 했네, 퇴. 오렌지 먹고. 그러면 이제 설정상으로 뭐 힘이 세진대요. 그래서 벽돌이나 뭐 나무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저기 사막이 있다. 이렇게! 돌 나왔네. 하등 쓸모없네. 철광석도 아니고 그냥 맨돌이 나왔어, 맨돌. 땡돌. 짱돌. 바위 없다, 오늘. 이 정도면 오늘, 저 화석은 제가 심은 거예요. 그 전작 동물의 숲에선 삽을 하루 동안 묻어두면 금삽이 됐거든요? 이것도 그 기능이 있을진 모르겠네. 그리고 여길 못 가요. 지금은 뭐, 스토리 진행돼야 두 번째 칸으로, 다음 칸으로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아쉬워. 조개나 캐가죠. 저기 좀큰 나비 있다. 잡은 나비인가, 그동안? 잡았겠죠? 내가 여기서 몇 마리 잡았는데. 응? 왕얼룩 나비. 처음이었어. 아직도 못 잡은 게 있었다. 희귀종인가 보다. 마일리지는 꼬박꼬박 합시다. 그리고 또 목재 퀘스트 나왔죠? 그러면 바로 블루비로 목재 다 캐요. 마일리지가 뭔가 나중에 엄청 유용한 데 쓰일 것 같아. 인벤토리 늘리기 이런 거더 생길 것 같아. 오! 초롱아귀. 내가 지금 휴한 줄 알았어. 그럼 잊지 않게. 아까 잡은 거 뭐였지? 무슨 멋쩌고 왕나비. 왕얼룩 나비. 이거 까먹지 않게 앞에 둡시다. 박물관 앞에. 별똥별이 보일지도 모른대요. 동물의 숲 주민들은 팩트에 굉장히 능통해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 같은 정보는 안 해. 뭐 할지도 몰라라는 건 대부분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가자미네? 가자미 나 기부했던 것 같은데? 와, 내일 기부할 거 많다. 요! 뚜껑! 어랑나비. 아, 편안하다. 편안. 바지라. 아, 칼국수. 야, 칼국수. 마일리지 나중에 한만 쌓이겠는데? 쓸땐 없고. 초반에는 간단하게 그냥 보이는 모든 걸다 해요. 보이는 모든 걸 잡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네요. 할게 없네요. 초반엔 보이는 모든 걸 잡아. 그리고 다 돈으로 환전해. 그게 다야. 전갱이. 아, 먹고 싶어. 저기 동물 있다. 바퀴벌레 같이 생긴 거 있죠?
천천히 잡아야 돼요. 제가 예민해서 이렇게 A키를 누르면 천천히 접근해요. 등을 보이다니! 하하, 잡았지롱. 하늘 쏘. 바꿔야 돼. 이거 비싸요. 나름. 솔직히 소라고둥은 미안해. 이따 가지러 올게. 이따 데리러 올게. 그리고 저 오늘 타란툴라 두번 잡았어요. 타란툴라 잡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타란툴라가 계속 접근하면 날 보고 앞발을 들어요. 그때 멈춰. 멈추고 날 앞발 내리면 천천히 접근해. 또 들면 멈추고 접근해. 멈추면 잡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무조건 접근하면 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바로 잡히더라고요. 제가 제 꿀팁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선물은?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 악취야. 근데 이따가 물건 다 팔고 올게. 가방이 없다 벌써. 뚜뚜루뚜루뚜뚜. 안녕. 아이고. 점토. 오, 좀 유용한 거 나왔다. 그나마. 목재. 부드러운 목재가 30개가 필요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당분간 나무를 잔뜩 해야겠다. 저 너구리 왜 부르르 떨었지, 몸을? 아이고. 으악! 으악!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 됐다. 이러면 안전해요. 꿀팁이죠? 그리고 벌집은 제가 먹습니다. 약재 재료였던 것 같아요. 약, DIY 재료. 아, 잠깐, 혹시 도끼로 바위 쳐야 나오나? 삽으로 치면 안 나오나? 설마, 설마, 설마. 아, 다행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부드러운 목재가 많이 필요하네. 아직도 8개 남았어. 9개인가? 그냥 도끼도 있는데 왜 돌도끼 쓰냐면, 그냥 도끼 쓰면 3번 꿍꿍꿍 하면 나무가 무너져요. 그래서 차라리 안전하게 돌도끼라는 게 나아. 돌도끼라면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많이 때리면 무너질지 모르겠네. 그리고 사는 게 나아요. 돌이 너무 희귀해. 물건을 보여줘. 엉도네? 그냥 돌도끼는 어딨지? 내 DIY로 만들었나 보다. 나 삐뽀 빼뽀 뽀삐 뽀뽀바. 아, 도끼랑 목재. 아, 좋지. 돌만 안 들면 돼. 나무는 언제든지 가져가도 돼. 너구리 박수 치는 거 봐. 가슴으로 박수 치는 거 아니야? 손을 가슴에다가. 부드러운 목재 6개만 더 모아가죠. 그리고 어차피 철광석도 필요해서 지금 막 빡세게 모을 필요는 없어요. 철광석 30개는 한 이틀은 걸릴 것 같아. 곤란하네. 후지코. 후지코. 오, 3연속 부드러운 나비. 아, 부드러운 목재. 후지코. 후지코. 안 나오네. 아, 나왔구나. 후지코. 이제 4개 모았죠? 6개만 더 모으면 되겠다. 아, 개뿔. 2개면 되네. 뿌짓고, 뿌짓고, 뿌짓고! 안 나왔죠? 사실 지금 막 빠리빠리 모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심각 남김에 하죠. 뿌짓고, 뿌짓고! 하나만 더. 오케이! 다 했다. 갑시다. 아, 나무, 이거 돌 아까워! 갑자기 진해 나왔어. 돌 많이 모아야 되는데 너무 안 나와. 응, 받아. 저 자식 내 주머니 사정을 알고 있잖아, 이미. 심플 패널? 도구인가? 가구? 아, 이제 철광석이 일이야. 철광석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지? 이게 뭘까? 어? 아이고. 부셨다. 부시려고 했어. 아, 뭐 그림 걸수 있는 건가 보다. 그 마이 디자인으로. 네?
나니? 아, 그냥 진짜 칸막이야. 아, 진짜 그냥 패널이구나.